자, 여기서는 우리가 뭘 배우냐면, 따라해, 의문 대명사, 의문 형용사, 의문 부사를 배울 거야. 알겠죠? 의문 대명사냐, 의문 형용사냐, 의문 부사냐. 일단 what하고 how하고를 제껴놓고 이렇게 배울 거예요. 알겠지? 됐니? 자, 일단은 의문 대명사가 뭔지를 봐라. 자, what happened이야, what. 자, what happened 그랬어요. 그럼 이거 주어가 뭐야? what이지? 그래, 안 그래? what이지? 이게 주어니까, 주어 자리는 항상 뭐밖에 안 쓰는 거야? 명사 아니면 대명사. 근데 물어보니까 의문인데, 의문 명사는 아니고 뭐다? 의문 대명사. 이게 의문 대명사야.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How old are you? 그랬어요. 자, How가 의문사지. 그러니 안 그러니? 의문사지? 근데 지금 뭘 꾸몄어? Old는 품사가? 이게 품사가 뭔지를 모르면 어떻게 돼? Old는 뜻이 뭐니? 늙다지, 안 늙다. 느낌이지. 느낌은 품사가 뭐야? 형용사잖아. 형용사 꾸몄으니까 뭐야, 일단은? 부사지. 물어봤는데, 물어보니까 의문이지. 그죠? 형용사 꾸몄으니까 의문? 부사. 됐어요? 의문 뭐라고? 부사. 자. 하우 아이유 그랬어요. 됐어? 자, 의문사지. 그러니 안 그러니? 여기 문장에서 주어는 뭐니? 유지. 동사는? 아지. 이제 you are. 그 다음에 뭐겠니? 원래 문장이 평사문으로 바뀌어봐. 평사문으로 바뀌면 어떻게 돼? 원래 이 문장은 어디서 나왔어? you are how에서 나온 문장이지. 그래 안 그래? how에서 나왔지?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가야 돼. how. you are how에서 나왔잖아. 그치? 자, 그럼 봐. 이게 따라 이게 뭐야? 지금 주어지? 이게 동사지? 비동사 다음에 어떠냐? 그러니까 이게 뭐야? 품사가? 형용사잖아. 뭐라고요? 형용사. 이게 앞으로 갔지, 지금? 물어봤어. 의문? 형용사. 이해됐니? 이건 물어봤는데 뭘 꾸몄어? 형용사 꾸몄지? 그러니까 의문? 부사. 봐봐. how는 뭐밖에 없다고요? 의문 형용사 아니면 의문? 부사. 알겠지? 자, 니네가 잘 알아야 돼. 그러면 의문 형용사만 하나 남았다. 뭐가 남았어? 의문? 자, 형용사. 아, 의문 형용사는 좀 더 쉬운 예문으로 하나 들어볼까? 자, which book do you like? 자, 크게 대답해. which는 의문사지? 그러니 안 그러니? 자, book을 꾸몄다. book은 품사가? 명사야. 그러니까 의문사인데 뭐야? 명사 꾸몄으니까 형용사. 이해됐어? 자, 물어봤는데 의문 대명사란 건 자체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의문 형용사란 건 뭘 꾸며줘?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거야. 다 팔품사에서 나오는 거야. 의문 형용사라는 건 아까 또 how가 뭘 꾸몄어? how가 그냥 how are you? 이게 의문 형용사란 말이야. 이해됐어요? 의문 부사란 건 뭘 꾸며준다? 형용사를 꾸며주는 것이다. 이해됐지?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보는 거야. 그러면 해석해보니까 무슨 말 같아?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문장이야. 뭐라고요? 이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이제 외국 갔다 왔던 애들도 좀 헷갈리는 거야. How do you think of this plan? 이 계획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How가 더 맞죠? 그래 안 그래? 근데 답은 what이야. 왜 그럴까요? 자, 봐. 이 문장의 주어는 뭐야? use you. 틀려도 돼. 왜 이렇게 벙어리가 됐어? 동사는? think야, think. think지? of는 전지사야. 이렇게 묶어놔. 이거 날려놨어. 그럼 you think야. 당신은 생각한다.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 말이겠지? 무엇을 생각하냐. 여기 뭐가 있어야 돼, 그러면? 무엇을이면? 목적어가 있어야 되지. 뭐가 있어야 돼? 목적어. 맞지? 맞아, 틀려? 목적어가 있어야지. 목적어의 품사는 뭐가 돼야 돼? 명사 아니면?
대명사가 있어야 되죠? 맞아? 명사 아니면 대명사가 있어야 돼. 그러면 what이라는 애는 품사가 방금 뭐라 했어? 음은 대명사 아니면 음은 형용사였지. 음은 형용사였어. 얘는 뭐였어? 음은 형용사 아니면 음은 부사밖에 안 됐어. 그럼 여기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애는 뭐밖에 없어? what밖에 없지. 왜? 대명사가 있으니까.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계획에 대해서. 이 문장인데 what do you think of this plan?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이해되셨어? 됐어? 오케이 정리.